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중에 이런 얘기 나왔네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바가지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제가 바가지 여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가지로 장사하는 그런 업주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관광지도 문제가 있지만, 바가지인 거 알고 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네요. 남자들 현명하게 여행하려고 해도 와이프가 날려쳐요. 내 친구들은 다 좋은 데 놀러 갔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저 와이프라 하신 분이 좀 많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아니, 뭐, 애들을 키우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보면 여자분들 좀 멘탈 상태가 좀 시비의심스러워요. 남자도 그렇긴 한데, 여자분들 정말 정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사례에서 증명이 됩니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건전한 멘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 이거 모르더라고. 모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의 가져온 속사정을 제가 대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여행 가는 게왜 난리칠 마냥이죠? 물론 모든 여자분들이 다 저러진 않을 거예요. 저러진 않지만 저런 분들이 있어요. 꼭 유명한 데 가야겠다는 사람들. 꼭 남들 가는 유명한 데 가야. 뭐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 사람들. 유명한데 좋지. 근데 자기가 돈 벌어서 가겠다 하면 과연 갈 건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가겠다 하면 갈 거예요? 안갈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여자분들 여행에 목을 매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여행을 좋아했어? 약간 여행이 약간 좀 광신도 같아. 요즘 여자분들. 여행이 너무 광적이에요. 이 여행은 원래부터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여행에 뭔가 홀린 사람 같아. 사이비 종교에. 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여행이란 어떤 그런 컨텐츠에 뭔가 정신이 마비된 사람 같아. 남들도 여행을 좋아하지만 여행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고생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몸 편하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몸 편하려고 하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에어컨 틀고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는 게 제일 짱입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여행이라는 거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가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도 챙겨야 되고 여행이라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죠. 뭐 옷이나 뭐 속옷이나 뭐 마실 거. 음료수나, 아니면 뭐 고기 이런 거 챙겨가야 되죠. 캠핑 같은 거 하면 여러분 장비 엄청나게 많이 챙겨가야 되거든요. 많이 챙겨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갈지 동선 같은 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숙박지 같은 거 이제 가격이나 방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상 성수기 때 가버리면, 여러분 아시겠죠? 성수기 때 가면 문제가 뭐냐면 예약을 안 해놓으면 자리가 없어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바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리 한두 개 나오면 바가지 엄청 부르잖아. 그래서 미리 날짜를 정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 관광지 같은 거 알아야 되고, 또 동선 코스 같은 거 알아봐야 되고. 보통 이거 누가 해요? 남자가 하죠. 좀 약간, 좀, 두뇌가 마비된 사람 같아요, 요즘에 보면. 여행이라는 컨텐츠에. 아니, 근데, 여행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여행을 가더라도 효율적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여행을 가더라도 고생을 덜 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죠. 이게 중요하죠. 내가 여자분들 여행에 대해서 좀딱 잡아서 얘기하는 게
뭔가 굉장히 애 같아, 이럴 때 보면. 자, 난리치는 게 이게 나이목할 사람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아니, 와이프잖아요. 그럼 나이 한두 살 먹은 거 아니죠. 그럼 애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휴면 여행하는 게웬 난리칠 거예요? 이게 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와이프하고 살려고 결혼한 거지, 애하고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죠. 난 요즘에 애 같은 엄마들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 초딩 같은 엄마들? 이게 초딩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아니, 여행이라니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여행이라니 솔직히 만약에 부부끼리 간다고 남자 안 움직이면 여행 못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 운전 누가 할 거고, 장소 소비 누가 할 거고, 그리고 짐 옮기는 누가 할 거예요? 본인이 다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부끼리 간다고 하면, 같이 가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보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가장 고생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애가 되는 것 같아. 뭔가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 입장 고려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 이것 좀 묻고 싶어요. 이렇게 여행 가자는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여행 가면 가는 내내 싸워요. 이 여자분들 좀 얘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자분들 이런 사람 있겠지만 이런 여자분 때문에 멀쩡한 여자분들 피해봐요, 진짜. 아, 정말로. 여러분 이런 사람 여행 가면 무조건 싸웁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뭐, 차 막히면 차 막힌다고 징징대고, 휴게소 가면 휴게소 음식 별로라고 징징대고. 과연 이런 분들이 가는 내내 투정을 안 부릴까요? 투정 부립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와이프입니까? 애죠? 아니, 여자분들 요즘에 보면, 약간 이제 사춘기에서 멈춘 사람 같아. 사춘기도 안온 사람 같아, 진짜. 행동이. 아, 정말. 아니, 여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있잖아요. 고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하는 거죠.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 왜 피곤합니까? 이 고생이니까 피곤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휴양지 같은데 잠자리가 잘 돼서 우리 집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잘 돼서 결혼하신 남자분들. 이런 거다 받아주면 수인난 되는 거야. 이런 거다 받아주면. 아니, 받아줘야 될게 있고, 안 받아줄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솔직하게 말합시다. 패폭을 할게요. 와이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번 돈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돈이 아니라 남자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똑바로 얘기해야죠. 친구들 다 좋은 데 놀러 갔다고요? 아직도 애 같은 마인드를 가지면 어떡합니까? 애 같은 마인드. 친구들 다 좋은 데 놀러 갔다. 그 친구와 가시던가 이혼하고 친구와 같이 가세요. 그렇게 좋으면 아니 여러분 관광지 좋은 데 놀러 간다고 다 좋은 거예요? 좋은 데 놀러 간다고? 그 좋은 데 놀러 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나 신기한 게 여러분 나 와이프분이 신기한 게 여러분 보통 결혼하면 있잖아요. 보통 주변 친구들하고 사이가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디 가는지 뭐 하면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하네요. 여기 와이프란 사람은 원래 결혼하고 나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다 좋은 데 놀러 갔다고? 친하게 지내시나 보네요. 그 말은 즉슨 가정의 소홀한 얘기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마 인스타를 봤겠죠? 인스타. 아마 내가 봤을 때 이분 인스타 중독인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좋은 데가 사진 남겼다고 좋은 데 무조건 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냥 뭐 어디 풀밭에 가더라도 사진 멋지게 찍으면 좋은 데간거 아니야? 인스타상에서는? 아 진짜 인스타가 약간 여자분들 약간 멘탈이나 좀 상황 판단이나 메타인지를 완전히 좀 수직화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진짜로. 거의 뭐 고인돌 수준을 만드는 것 같아. 고인돌 수준. 진짜로. 좋은 데 놀러 가면 가야 됩니까? 그 친구가 가라고 하면 가야 돼?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사는 남편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본인 같은 사람과 살고 있는 남자는 과연 행복할까? 본인 같은 사람 때문에? 여자분들 그걸 몰라. 자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세웠다 남자 지쳐가지고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진짜 묻고 싶어, 이게. 아, 요즘에 보면 좀 여자분들 역지사지가 아예 안 돼요. 역지사지가 안 돼. 특히 부부관계에서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진짜로. 뭔가 자기밖에 모르는 약간 나르시시스트의 끝판왕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이해가 안 되네. 여행이라는 게뭐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데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왜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을 애들끼리 하는 거지 진짜. 애들끼리. 그럼 저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애라는 증거죠. 다큰 어른이 아니라 애들이 할 만한 행동을 결혼하고 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랑하고 싶고. 저는 죄송하지만 저런 여자분과 사는 남자분은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떤 결혼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붕어형 몰라서 그런데 결혼하면 다 저렇게 됩니다. 그러는데 저러니까 대한민국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러니까 혼인이 낮아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왜좀난 받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행을 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여행을 준비하고, 장소 섭외하고, 운전하고, 지문기고 하는 건 남자 몫이잖아요. 힘들어요, 그거. 힘들단 말이야. 밖에 나가 쇠가 빠지 일하고 왔는데, 휴가 때까지 짐꾼 노릇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와이프분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항상 남들 이제 뒷공무니만 보고 뭐 하는지 어디 여행 가는지 누구랑 살고 있는지만 계속 보면서 염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가 행복할까요? 자꾸 남의 삶 이제 끝나풀이 보면서 남들이 나보다 좋은가 하면 거기에 질투심 느껴가지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들들볶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자분들 저런 마음 못 고치면 절대 누구와 옆에 안 있습니다. 저 받아준 남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저는 받아준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을 물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고 싶은 건 알겠습니다만 여행을 가더라도 같이 가는 사람과 이제 상의를 통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남들 가는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혼했으면 좀 성숙해지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